여호수아 9장 이야기를 가지고 기본 주민들의 거짓말은 정죄되었는가? 또 앞에 라합이 또 거짓말을 했죠. 어떤 교수님께서 라합의 거짓말은 정죄되었는가? 이제 이런 제목으로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저도 이렇게 기본 사람들의 거짓말은 정죄되었는가 이런 생각으로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예수아라는 이야기는 구원하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기본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9장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히위 족속인데요. 히위 족속 중에 기드온이라는 기본이라는 그 지역에 사는, 기본과 함께 그 주변 지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점령을 이제 하고 있다라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여리고와 아이성을 이렇게 부수고 이제 남은 족속들을 이제 다 멸절하고 땅을 차지한다는 이야기를 이제 바로 이제 목전에 자기들 차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벌써 그 이전부터 요단강 그저 동쪽에, 아까 어디다십니까? 어느 왕이라 했죠? 예. 여기서 보면은 이제 10절에 보면은요. 아모리 뭐 있던 모든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 나오는 얘예요. 요단강 동쪽에 아모리 사람들 두 왕, 헤스본 왕과 시온 왕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한 일을 다 듣고, 이 사람들이 이제 가만히 있다가는 자기들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제 왕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은, 자, 우리가 이제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을 무찌르자,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히위 족속 중에 기브온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길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고, 자기가 믿는 신과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이 얼마나 다른 거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이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집 부릴 때가 있는데요. 못 먹어도 고다 이래가지고 쫄딱 망하는 경우가 있고요. 중간에 가다가, 이거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돌아서. 여러분, 제가 저도 예수 믿는 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지껏 안 믿다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이런 게 제가 굉장히 고민이었어요. 저는 무신론자였는데 하나님을 믿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은, 이 불교인이나 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기본 사람들, 히위 족속 중에 기본 사람들이 아마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왔냐? 목에까지, 목에 칼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라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여호수아 9장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지금 여호수아가 2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9장의 온장이 이 기본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지껏 이 여호수아 9장을 제가 하부토부도 하고 이제 여러 번 했는데 한 번도 설교를 한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깨닫지는 못해가지고. 근데 지난주에 우리 저하고 늘 이제 말씀 주고받는 우리 한순식 목사님께서 글을 보내왔는데, 제가 이제 확 들어온 거예요. 이분이 깨달았다. 그러면서 나도 같이 덩달아 깨달은 말씀이 오늘, 기본 사람들의 이 거짓말이 뭔가? 기본 사람들이 저주받았는데 이 저주가 뭐냐? 왜이 구장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됐느냐라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하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역시 기부한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기부한 사람이 저주받았다. 그래서 성전에서 물 깃고 나무 패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비참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 옛날에 처음 읽을 때는 아, 왜 이 사람들이 여호와께 묻지 않아 가지고 기부한 사람들을 죽이지 못했을까라는 어떤 굉장히 그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서 우리가 성공하는 거, 아, 여러분 이거 뭐 성공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볼 때 이제 그 중에 일부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이 백성들을 이 지도를 하면은 그 나라가 좋아지는데, 오늘도 여기 보면요, 이 나머지 백성들은 기본 족속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너 거짓말했으니까 죽어 마땅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살려줍니다. 그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름대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굉장히 기본적인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예, 지혜로도 못 가요. 뭘로? 예, 믿음으로, 은혜로, 선물로 가는 자가 선물을 받고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기부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 이름이 이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데요. 자, 내가 설교 마지막 부분에 나누겠습니다. 이제 기본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죽을 듯 하니까 자기들 살 방도를 마련해 가지고 빵을, 곰팡이 나는 빵을 가지고, 또 포도주 가죽 부대를, 오래된 가죽 부대를, 신발도 헤어진 신발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는 멀리서 왔는데 우리와 화친하자 그런 거예요. 화친하자, 샬롬하자, 그래, 평화하자 그런 거예요. 이런 평화하자 그러는데 평화하자 그러는데 어떡하겠어요? 좋은 일 하자 그러는데. 그래,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뭡니까? 이들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랑하자 이러는데, 평화하자 이러는데 하나님께 물어가지고 여호와님 평화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은 것이 잘못했다 잘했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만약에 물었다면 여호와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평화하지 마라 그랬겠어요? 아마 물었으면은 제 생각에는 그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줬을 것 같아요. 얘네들이 사실은 거짓말이야. 그렇지만 너희들이 이들의 그 믿음, 마치 여리고 성에 라합이 자기가 그 개종했던 것처럼 이들이 믿음으로 개종을 하려고 하니까 살려주고 같이 화친해라,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근데 우리가 얼른 읽어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멍청해가지고 그거를 몰라서 이 사람들을 못 죽였다, 이렇게 제가 한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땅히 죽여야 되는데 못 죽였다. 이제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말씀,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고 살리는 말씀. 왜 정죄를 해야 되느냐? 정죄, 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정죄 받는다라는 그것 때문에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굉장히 정죄하고 비난하고 죽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도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요, 우리가 평화롭게 살자 이러면 사람들이 안 모입니다.
지금도 사람이요 시대가 악하니까 어떻게 되냐, 극단이 뭡니까, 극좌나 극우가 판을 칩니다. 이스라엘 이때도 극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 곧대로 해석해서 내 임의대로 해석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딱 열면 1장, 2장, 3장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가인이 제사 지내고 자기 제사가 안 들어지니까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게 나옵니다. 나름대로 자기는 죽일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성을 샀고 잘 삽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은 지금도 세상에 그렇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예. 어떻게 보면 그런 시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멍청해서 하나 여호와께 묻지 않았고 그래서 실수로 느디딤 사람들을 살려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수가 맞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실수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하겠어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요 아이들이 뻔한 거짓말 제가 많이 듣습니다. 뻔한 거짓말 많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지금 우리 아직까지 중딩이 있었는데요 얘가 공부하다가 답지 보고 뺏겨도 한 번씩 제 아내는 그냥 모른 채 하고 그냥 그렇게 용납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엄청난 선물이다라는 걸 오늘 느디딤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디딤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기브온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흘 후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이 사람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사흘길 가면 바로 만나는 그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 했냐니까 죽이려고 하는데 여호수아가 말리는 것입니다. 말려서 이들을 구원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니까 이들이 뭐라고 했어요? 자, 20절 보니까요.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은 벌써 맹세를 했어요. 내 너희들 죽이지 않을게 라고 맹세를 했는데도 해치려고 하는 우리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맹세를 했는데 그 전에 거짓말 했기 때문에 이게 무효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네. 살리면 살릴 수 있고 죽이면 죽일 수 있는 게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 우리의 말로서 뭘 하느냐? 죽이느냐? 살리느냐? 이것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이고 싶고, 비난하고 싶고, 잘라내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이 여호수아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여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께 이게 온전히 다 멸절해서 죽여야 되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들이 긍휼과 자비를 구했을 때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21절에요.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런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긴는 자가 되었더라. 22절에는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 말하되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긷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저주를 받는다 이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것들 이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서 어디 갔다고요? 성전에서 나무 패며 물 긷는 자가 되었는데 무엇을 위한 저주예요? 이 기부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저주를 받은 거예요. 백성이 되려고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무 펴며 물 긷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주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저주를 안 받으려고 애쓰는데요. 진짜 우리가 성공하려면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는데 그가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저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요, 진정한 부모는 자식들한테 늘 불평, 불만을 들어야 됩니다. 때로는 자식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부모가 대신 그 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촉법 우리가 어린이가 있으면요, 아이가 죄를 지으면은 부모가 그 죄를 받는 거 아니에요? 벌금을 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가 대신 저주를 받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가, 부모가, 리더가 I'm sorry,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쪽팔리는 게 아니에요. 예, 네, 알겠어요? 그거를 못해가지고 쪽팔린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하면서도 내가 이 생각을 하니까 이 교회 청소 제가 다 합니다. 뭐 이런저런 다 하는데 한때는 제가 야 내가 목사인데 이 혼자 다 하냐 이런 생각들 집에 가면 자식들이 위해서 부모가 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부모됨의 긍지 아니겠어요? 저주받는 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나무 패며 물 긷는 사람이 되는 나무는 뭐안 됐습니까? 재물을 사르는데 제사 지내는 데 쓰죠. 물 긷는 물을 길어와서 어떻게 해요? 씻고 또 재물도 씻고 몸도 씻고 이런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일을 위해서 저주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 오늘 교독문 10편 84편을 읽었는데요. 이제 고라 자손의 씨라는 그런 그 표제가 달렸는데 예, 우리가 유명한 말이 있죠.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했는데 아마 이제 이 고라 자손이 이제 성전 문지기를 했는 것 같아요. 아마 한때는 이 고라 자손이 모세를 배반해서 지진이 나서 땅에 삼킴을 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고라 자손들이 이제 온전히 자기의 삶을 성전에 바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부한 사람들 역시 성전에 바쳐진 사람 자발적으로 바쳐진 사람들은 아니에요 바쳐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든 구원을요 어떻게든 구원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좋은 데 취직하려고요 한때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그 하는 그 뭡니까 청소부 그 뭐랍니까 환경미화원 그 천한 직업이라는데 지금은 환경미화원 서로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공무원 하려고 월급도 꽤 많지 않습니까? 뭐 좋은 기업에 들어가려면은 뭐 청소부 뭐 어떻고 어때요? 제 아는 우리 저기 형님은 현대에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현대 가가지고 아주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현대자동차 가가지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좋은 일을 해서 칭찬받으며 멋들어지게 보란듯이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지만 세상에는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남들 속이고 경쟁해서 이기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본 사람들이요, 나무 패며 물 길는다는 이야기가 27절에도 나옵니다. 이 세 번이 나옵니다. 세 번. 여러분, 왜 세 번 나오겠어요? 나무 패며 물 길는 이야기가 세 번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나무가 없고 물이 없으면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예. 마치, 여러분, 현대자동차 이게 그 공장에서 이 문을 닫았는데 한때, 왜냐니까. 조그마한 링 만드는 그 회사가 파업을 해가지고 링을 공급을 못하니까 자동차 올스톱 된 것처럼 나무 패며 물 긷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니까 너디님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너디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주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받쳐진 사람들이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나탄이라는 데서 나온, 나탄은 히브리어로요 주다, give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시 수상된 사람이 있죠. 예, 나탄 야후제니 야후가 준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너디님 사람들은 뭐예요? 받쳐진 사람, 여호와께 받쳐진 사람들. 고라 자손들도 이 성전 문지기로 받쳐졌었어요. 또 이 나시리는 스스로 자기 스스로 받쳐졌듯이 이렇게 받쳐졌던, 저렇게 받쳐졌던, 받쳐진 사람들입니다. 이 겉으로는 이 사람들이 저주받아서 받쳐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용은 이 사람이 굉장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 이야기라면요, 제가 젊을 때 그냥 늦게 예수를 믿었으니까 제가 뭐 제대로 삐깔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는 줄줄이 나가지고 다들 저 사람이 애도 많은데 뭐 교회도 개척교회 하는데 어떻게 먹고 살고 하면서 저를 유심히 보는 사람도 있었고, 가까운 친구들은 저를 그냥 아주 무능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제 아내와 식구들을 데리고 고생 바가지로 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저를 비난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에스대 나오고 저기 대기업의 지사장으로 잘 나가는 친구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그냥 삼키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새벽마다 이 작은 교회를 지키느라고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못하겠지요? 네, 그러나 저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뭘 했어요? 시편에요.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마지막에는 뭘 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아도나의 제바옷 하면서 복이 있나이다, 주께 의지하는 자는, 주를 이렇게 믿는 자는, 이렇게 돼요. 원어에 보면은 아세르, 아세리에서 복을 받을지어다, 믿는 자들이여. 여러분, 믿는 자, 뭘 믿는 자?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선물을 믿고 그 성전에서 물 깊고 나무 패며 사는 그것이 귀한 일이다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서 여기 시편에 84편에는요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랬는데, 아마 이 기본 사람들이 이 성전 안에 참새와 제비가 아니었나 싶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 비유적인 이야기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사람도 많이도 모이지 않지만 이곳에서 매주 성찬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매일 새벽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다 라는 걸 저는 제 마음에 늘 자부심으로 갖고 살고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제가 여러분, 제가 주일마다
제 아내는 음식을 많이 하고 저는 말씀을 많이 준비를 하는데 듣는 사람이 적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먹고 마시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요 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각자 받아야 돼요. 부모가, 남편이, 아내가, 그리고 부모를 대신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은 누가 먹는 겁니까? 남이 떠먹여 주는 게 아닙니까? 내가 먹고 마시는,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구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여기로 오든지, 뭐 어디로 가든지 이 구원의 은혜가 각자에게 임합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여호수아 9장 말씀을 제가 깨달으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작은 사람으로서 나무 패며 물 긷는 사람으로 산다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깨달아져서 여러분의 구원이 초라하지만 멋진 사람. 여러분, 이 사람도 여기 오늘 뭐라 했어요? 이 사람도 어디 사냐니까 기랏 이아림에 산다 그랬죠. 나중에요, 이 성전 벗개가 기랏 이아림에서 20년 동안 있습니다. 저기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중요한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이 이 기본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저도 하나님 결정적일 때 진짜 하나님의 법궤를 기랏야림 사람들처럼, 이제 여기 기랏발이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그 기랏발레라는 이제 그런 지명도 같이 쓰는데, 이 발레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주인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주인의 마을, 그러니까 이 굉장한 이 동네 자체가 굉장히 이름도 많다라는 이야기는 귀한 동네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를 못했고 성전 벗개를 가까이 하지를 못했는데, 이 기본 사람들, 기랏 여아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역사를 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 역사를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초라하지만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